열펌킨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 복구 결계선 매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피카의 제품하고요. 또 우리 KM 데미지 컨트롤이라서 KM 있거든요. 요 두 가지를 가지고 결계선 복구 매직을 들어가겠습니다. 1차적으로 아쿠아프로틴 A류 샴푸하고 나와서 보니까는요. 또 약간 친수성 곱슬도 갖고 계세요. 근데 모발 끝에는 거의 제가 보니까 18레벨 정도까지 이렇게 탈색이 돼 있고 늘어져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저희가 피카의 제품을 가지고 결계선이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 기형부 부분에서 이 끝에 이 부분은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C3에다가 아쿠아프루트네이 새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그 다음에 모공부터 중간까지는 제가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의 새 펌프를 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자, 모발은 젖어있는 상태에서 하시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이렇게 펼쳐주세요. 이렇게 뭉쳐놓지 마시고요. 펼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열처리 10분 하고요.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어요.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열처리 10분 했어요. 2차 연화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보이시나요? 지금 1차밖에 안 했는데도 쫑쫑해졌어요. 그쵸? 자, 2차 연화는요. 제가 지금 그렇게 뭐 아주 강한 곱슬은 아니시거든요. 한 10% 정도 곱슬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C2에다가 파워 한 펌프 하고요. 또 여기 저희 오일 있어요. 케라틴 오일 한 펌프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두 번째 할 때는 이렇게 두껍게 잡으세요. 네. 그래서 자, 이렇게 하셔서 앞전에 도포했던 펌제 환원제를 이렇게 걷어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재도포. 네. 이렇게 재도포를 하셔서 이렇게 펼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5분만 방치하고요. 또 저희들 연화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5분 있다 또 뵙겠습니다. 네. 자, 연화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어때요? 쓰죠? 쓰면 연화가 된 거예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쓰러진다 막 이러면 어떻게 해요? 한 5분만 더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샴푸하고 나와서 다시 깨끗이 헹구고 나서 이번에는 제가 KM 저희 데미지 컨트롤러 또 한번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물로 연화를 우리가 깨끗이 헹구고 나왔잖아요. 연화하고 나서 깨끗이 헹구고 나오셔서 그 다음에는 제가 물기 있는 상태에서 KM, 예, 저희들 데미지 컨트롤이라 그러죠. 예, KM을 도포하고 있습니다. 자, 그대로, 그러니까 프레스 작업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KM을 도포했어요. 자, 가까이 와서 보실까요? 굉장히 반짝거리죠. 네, 어떠세요? 네, 굉장히 많이 반짝거릴 거예요. 그죠? 와우, 놀랍습니다. 지금 이쪽 밑에 부분 같은 경우에 거의 탈색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짱짱해요. 네, 요렇게 해서 제가 30분 방치할 거예요. 30분 방치하고 깨끗이 헹구고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리페어 클리닉까지 하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30분 뒤에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저희 KM을 가지고 30분 방치했어요. 하고 물로 깨끗이 헹군 다음에 그 폴레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클리닉을 했어요. 하고 또 물로 깨끗이 헹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됐어요. 보이세요? 네, 깨끗하죠. 이제 지금부터 어떤 걸 할 거냐면 완전히 드라이로 말리신 다음에 롤로 제가 또 롤 브러쉬로 해서 제가 드라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매직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또 완전 건조하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드라이로 그냥 완전 건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완전 건조하신 다음에 자, 롤 드라이를 먼저 해주세요. 네, 드라이기를 가지고요. 롤 드라이를 이렇게 천천히, 네, 자, 이렇게 해서 먼저 1차 시술을 롤 드라이를 하세요. 롤 드라이를 먼저 하시고요. 2차에서 매직기로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의 끝났고요. 또 매직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네,
자, 이렇게 쫙 천천히 천천히. 자, 이렇게 그럼 어때요? 윤기가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피카로 복구 결계선 매직을 했지만은 거기에 KM이라는 데미지 컨트롤러 해서 또 한번 입혀서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끝내신다면 조금 더 퍼펙트하게 예쁘게 결 정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끝이에요.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48시간, 내일 말고 모레 샴푸하시면 더 좋은 결과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원장님들 이렇게 참고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입니다.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제가 지금 KM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보면 데미지 컨트롤이라고 있어요. 크리닉. 이 친구를 가지고 제가 한번 또 크리닉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1차적으로 아쿠아 프로틴 A로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모발이 염색도 하시고 그래서 조금 데미지가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또 곱슬기도 있고 또 저희가 퍼머도 했었고 그래요. 근데 데미지 컨트롤을 쓰시면 곱슬기도 펴져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데미지 컨트롤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넉넉히 바를 거거든요. 도포해서 30분 방치할 거예요. 30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도포하시면 돼요. 자, 한번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데미지가 많죠? 네, 이 상태에서 KM을 이렇게 도포하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느낌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뭔가 이렇게 그 쫀쫀해지는 느낌이 나요. 네,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30분 방치하고요.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15분 경과했는데 보이시나요? 네, 15분 경과했어요. 근데 굉장히 윤기 많이 나죠. 네, 느낌이 무슨 이렇게 쫀득쫀득하면서 네, 되게 좋아요. 무슨 이렇게 인용을 하자면 축 처져 있던 머리가 무슨 낚싯줄처럼 이렇게 쫀득쫀득하면서 되게 좋아졌어요. 네, 윤기 굉장히 많이죠. 자, 15분 나머지 15분 타입 방치했다가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시작하겠습니다. 30분 방치했어요 했는데 굉장히 윤기가 많이 나죠. 그쵸? 엄청 좋습니다. 짱짱한 느낌이고요. 그래서 이제 30분이 됐기 때문에 자연 방치했어요. 하고 나서 여기 보면 사이쉐이 샴푸라고 있죠? 이 친구를 가지고 샴푸를 깨끗이 할 거예요. 하고 나와서 여기 보시면 샤이니 마스크가 있어요. 이 친구로 해서 트리트먼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케라틴 핫 오일이 있어요. 이것까지 해서 마무리해서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깨끗이 샴푸하고 나왔어요. 나온 상태에서 굉장히 좋아졌죠.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엄청 좋아졌거든요. 자, 완전 건조하고요. 드라이로 하는 모습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시고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롤 브러시로 이렇게 또 스타일링을 만들어 주세요. 네. 자, 1차적으로 롤 브러시로 해서 롤 드라이를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1차적인 시술이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2차에서는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프레스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저희 크리닉에 본격적인 시술을 할 건데 그 1차가 제가 롤 드라이로 했잖아요. 2차가 저희가 지금 매직기가 온도는 원장님들이 설정하시면 돼요. 190에서 200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190도로 했어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저희가 지금 롤 드라이를 해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볼륨 매직기를 가지고 이렇게 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완성하시면 마무리가 끝나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완성했습니다. 머릿결이 놀랍도록 좋아졌어요. 네, 윤기도 많이 나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고요. 또 원장님들 또 많이 KM 선생님들 KM 많이 활용해 보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